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28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결승전 시작합니다. 좋아요 수사대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롱기너스 3A 베리어블 대쉬.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브레이브 발키리 제로 펌프 그리고 베어링 조합이고요. 아, 코나님의 조합입니다. 결승전 파이프 포인트 매치로 진행됩니다. 자, DB 스타디움이 나오면서 어택형들이 살짝 이제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스태미너를 외곽에서 체류하느라고 많이 날리는 것도 그렇고 내부로 생각처럼 진입이 잘 안 되면은 어택 능력도 상실하게 되고 여러모로 이제 난이도가 컨트롤을 좀 높게 요구하는 드로우. 아, 또 대시 존에 체류가 좀 많은데 버스트 피니시. 이건 베어링의 락이 가진 위험 요소가 그대로 드러났네요. 자, 외곽을 배회하는 레이지 경사면을 따라서 다 가속해버리네요. 이대로 그 가속력으로 이제 내부로 들어와서 한방 날렸어야 했는데 힘을 다 빼놓고 들어오고 있어요. 아, 레이지 이대로 가면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브레이브 스핀 피니쉬. 아, 레이지 또 경사면 따라서 오! 그대로 내리막의 가속을 이용한 큰 한방. 오, 레이지 한번 내려가서 2연타 날리고 왔고 한방 흑방진. 아, 외곽을 힘없이 돌다가 아, 외곽에서 또 힘을 다 빼고 들어가는 레이지. 아, 브레이브 또 스핀 피니쉬. 아, 대시 전에 또 체류가 길어요 레이지. 이렇게 되면 아, 방금 내리막을 이용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버스트 피니쉬. 또 대시존을 계속 맴돌까 했더니 또 이번에는 내리막길을 반복적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서 가속을 받고 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연타를 묵직하게 날려서 버스트까지 이뤄냈어요. 자, 레이지 롱기너스가 28회 토너먼트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남은 챔피언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